주고 있는데 네. 자, 하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카리스마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슈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이 경기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티보프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출발합니다. 박승찬 선수죠. 아, 스틸 성공. SK도 맞불을 놓습니다. 안쪽 투이 강민성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역시 강민성 선수를 이용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계속 네. 방해를 해줘야 되고요. 오, 먼 거리에서 쐈습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자, 박승찬 선수가 해주네요. 네, 역시나 박승찬 좋은 점입니다. 자,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또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주는 소유찬. 자, 소유찬 선수가 어디다? 그렇습니다. 45도 부근 직접 밀고 들어간대. 오! 득점 성공. 자, 서신우 나오자마자 직접 가는데요. 자, 각도가 조금 어려웠고요. 자, 풋백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력 반응 강민성. 자, 높이는 확실하네요. 네, 골 밑에 주인은 강민성.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도 이번에선 멀리서. 아, 역시나 강민성 골 밑에 지배자입니다. 자, 강민성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도 이번에선 멀리서. 아, 역시나 강민성 골 밑에 지배자입니다. 자, 강민성 던져야 됩니다. 물론 3점 슛으로 인정이 되진 않지만 평생 3점 슛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강민성 압도적인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킬을 성공했고. 그렇죠. 자, 자유투까지 얻어내면서 동점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전자랜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레이업. 네. 자, 앞쪽 연결 이어졌습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골밑 득점. 자, 이준혁의 깔끔한. 자, 강민성을 놓아주면 안 됩니다. 야, 지금도 역시나 편안하게 올려놓는 강민성이에요. 자, 강민성이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매치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네. 정윤우가 쏩니다. 들어갑니다. 정윤우. 야, 전자랜드가 쫓아오는 것을. 잘 돌아섰어요. 플로토 득점 성공. 자, 강민성을 앞에 두고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자, 지금도 강민성을 그냥 놓아두죠. 네. 자, 이거. 자, 빠르게 갔는데요. 오플레이업 득점 성공. 자, 템포가 굉장히 빠. 정윤우 돌파 선택. 안쪽 잘 봤습니다. 강민성 쉽게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자, 지금 코너 부근 돌파합니다. 어려운 동작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1 시도 이종혁. 블락샷. 자, 이준환 선수의 굉장히 좋은 수비가 나왔고요.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들어가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앤원. 자, 지금 저 현란한 드리블. 오! 들어갔어요. 자, 엔드원이에요. 자, 이제 원 포지션 게임이에요. 비어 있어요. 들어갑니다. 이 득점은 커 보이는 데 되고 있어요. 영리한 플레이. 이렇게 되면은 SK 우승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 U12 경기 SK 나이츠와 전자랜드 엘리펀트